하박국을 읽었습니다. 이신영 목사.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아멘. 하박국에 있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위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번의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선언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박국이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친 선언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하박국의 위엄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에는 의인의 고난과 불의한 자의 폐악, 그리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악의 현실성과 지연되는 정의의 실현 문제는 하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이슈입니다. 다만 하박국과 다르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악의 실제와 힘을 대면할 때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용감하게 악의 실제와 맞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에 굴복하거나 동조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현실성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부재가 가져오는 무력감은 쉽게 믿음의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악 앞에서 믿음은 쉽게 허약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부유하는 믿음은 악의 실제와 맞서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에 저항해 보지 않은 믿음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약함을 모릅니다. 믿음의 건강성과 허약성은 악의 저울대 위에서만 은밀한 내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던가 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려본 믿음만이, 흔들리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만이 하나님에게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질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느냐고.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반드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답하시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질문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읽으면서 나는 선언하는 하박국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물론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침묵이 부유하는 믿음의 이유가 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교차되는 가운데 하박국이 느꼈을 것 같은 답답함, 분노, 원망, 황당함, 그리고 기쁨의 감정이 읽혔습니다. 하박국의 감정이 읽혀진 것은 그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인물이며 그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고려할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느꼈을 감정의 파고는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겪는 감정의 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파고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겪는 감정의 파고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감정의 진폭의 대부분은 우리 미성숙함,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 또는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야기된 것들 내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촉발된 미성숙함에 의해서 야기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고 하박국의 경우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박국의 감정의 파고가 읽혀진다고 해도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느꼈을 감정의 색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아니냐고. 그렇기에 하박국의 서두가 하박국이 받은 묵시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항변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박국의 감정의 파고보다 하나님의 대답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삶의 현장에서 야기된 개인적 삶의 실존의 문제가 아닌 전체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대답이 질문하는 감정보다 우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당연히 하박국에게 들려온 대답이 우리에게 들려온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다름과 차이를 잊고 있는다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박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극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기쁨과 노래를 철저하게 우리의 실존적 상황과 관련해서 읽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박국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다름과 차이, 낯설음과 당혹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박국도 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박국을 읽어갈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박국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한 채 읽어갈 때 하박국의 문제의식과 하박국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비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문제의식과 하나님께서 제시한 비전은 해석적 과정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의 간극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감정의 파고, 답답함과 원망 사이. 1장. 표면으로 본다면 하박국이 겪는 감정의 파고는 답답함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사이에는 짜증과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숨겨진 짜증과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답답함에서 기인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전달하고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말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셨으며 제사를 통해서 감사와 참회를 표현하는 방식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서 제시된 삶의 길과 제시에서 암시된 자비의 정신을 따른다면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신이 아니라 문자의 얽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제시한 길에서 어긋났습니다. 물론 율법과 제사를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자에 대한 집착은 율법과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에 담겨진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삶의 지표며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영어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직시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어긋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을 귀와 말할 입이 필요했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하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자신의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자신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말을 하라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하라고 선택된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갖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들을 귀와 말할 입과 바라볼 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갖고 있는, 아니 가질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어놓은 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선지자의 입을 쳐다볼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선지자의 귀에 하나님의 말이 들려오는지 알 수 없기에 선지자의 입만 쳐다볼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선지자의 입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본 선지자라면 말입니다. 선지자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도 들려옵니다. 아니, 실상은 사람들의 말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선지자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기에 사람들의 말이 그가 듣는 일상의 말입니다. 선지자는 광야에 혼자 거주하는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 기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지 소위 말해서 자연인처럼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지자가 광야에 홀로 기거한다면 자신의 소리가 더욱 많이 들려오겠지만 선지자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귀와 입으로 선택받았기에 세상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선지자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리만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자신의 소리도 귀에 들립니다. 선지자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과 땅에서 들려오는 말을 구별합니다. 선지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떤 말이 하늘에서 들려온 말이며 어떤 말이 땅에서 들려온 말인지 압니다. 선지자의 귀에 들려올 때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귀에 들려온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선지자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전율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것이며, 말의 주체가 사람들이라면 선지자는 매우 당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면 선지자는 확신에 찰 것입니다. 귀에 들려온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추측하게 하는 단초는 선지자의 모습에서 유추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들려온 말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가 갈라집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전율을 담고 말을 전한다면 그 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가 매우 당당함을 갖고 말을 전한다면 그 말의 주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확신에 찬 말을 한다면 말의 주체는 그 자신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의 주체에 따라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선지자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의 전율이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공명됩니다. 그들의 귀에는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만 그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당당함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며 말의 주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공유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선지자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든 사람들이든 선지자와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순종 여부와 무관하게 선지자의 두려움과 떨림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것은 사람들을 긍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는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선지자의 확신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확신은 자아도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정신나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언젠가 어느 정도는 추종자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귀와 들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할 입과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선은 세상과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온통 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시선에 담겨진 현실의 암울함과 사람들의 참담함은 그의 가슴을 온통 슬프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다림은 선지자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려올 때까지 선지자는 마냥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소식을 마냥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더구나 깊은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 치는 가슴을 억지로 아우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결코 짧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는 슬픔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분노의 분출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 선택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림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보다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는 시간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박국의 답답함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들을 귀를 갖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에게 있는 인내 임계점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하박국은 짜증이 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박국의 귀와 입과 눈이 서로 다르게 놀고 있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입과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귀는 언제 들려올지 모르지만 하늘을 향해 온통 신경을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위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야 할 소리는 들리지 않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리만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야 할 말이 들려올 때는 입은 귀와 일치했었습니다. 하박국의 입은 귀가 들은 말을 세상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하박국은 입과 귀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가 들으면 말이 들려오지 않고 듣고 싶지 않지만 계속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가슴에 분노가 쌓여가는 시간이 늘어가고 어느새 시선 또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을 향하면서 하박국의 입이 위에서 들려온 말을 전달하던 통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말이 들려올 때 하박국의 입은 단순히 귀가 들은 말을 전하는 통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은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이 내는 아픈 소리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 기다려도 위에서 들려와야 할 말이 들리지 않고 세상이 내는, 사람들이 내는 아픈 소리만 들려온다면 하박국의 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도 아니고 세상에 대답하는 하나님 음성의 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시점부터 하박국의 귀와 입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님 수단과 입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선지자로 부른 사실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선지자로서 세상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다 지친 하박국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세상의 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입이 되어버린 하박국은 귀가 들은 소리를 하늘을 향해 발설하는 수단이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하던 그의 시선도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하늘은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 이상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대변인입니다. 하박국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박국의 입이 그리고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의 입은 세상을 대변해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합니다. 세상의 말만이 하박국의 귀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귀에는 세상 말이 넘쳐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박국의 귀에 들려왔을 때 하박국은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무겁고 중요했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말만 들려오게 된 이후 하박국은 세상의 말에 더욱더 몰입합니다. 세상의 말이 들려주는 참담함과 아픔이 하박국의 아픔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과 마주 쓰고 있지 못함을 자각합니다. 어느새 하박국은 세상의 입으로서 하나님과 마주 쓰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선택된 그가 세상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으로 선택된 선지자라는 자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세상의 입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박국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대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박국을 자신의 대변자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하박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세상이 그를 자기의 대변자로 세울 것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하박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영웅일 뿐 선지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더 이상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선지자는 더욱 아닙니다. 세상은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부터 세상이 들은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만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축복을 쏟아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풍요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줬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풍성하게 먹고 풍요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해도 가난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까? 언제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바르고 의로운 삶과 감사와 자비로움은 자유의 본질에 적합한 형식적 요건일 뿐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겐 자유의 본질에 적합한 내용적 요건인 것입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며 마음껏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는 신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야훼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굳이 다른 신을 찾아 나섰겠습니까? 야훼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야훼가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한 세상은 야훼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 율법이 무시되고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먹는 문제가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본질과 의미가 대수이겠습니까? 하박국의 감정의 파고에 담겨진 답답함과 짜증, 분노, 원망은 야훼 하나님의 침묵에 근거합니다. 아니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가진 감정 파고의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가 하박국의 귀에 밀려 들어오면서 하박국의 입이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그의 답답함이 짜증으로, 짜증이 분노와 원망으로 요동합니다. 하박국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대변자가 되어 세상의 대변자가 되어버린 자기 모습이 답답한 것입니다. 세상이 선택하지 않은 세상의 대변자가, 그것도 다수가 원하는 풍요한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소수가, 그것도 의로운 소수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자신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아픕니다. 세상의 아픔을 대변하기에 아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의로운 소수가 겪는 아픔의 크기만큼 하박국은 아픈 것입니다. 하박국은 짜증이 납니다. 아파서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이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변자였을 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전이 되었었습니다. 아니 하박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분노의 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짜증을 넘어서 분노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인의 아픔은 배가 되고 결국 언젠가는 모두가 악에 굴복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하나님의 말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분노가 쌓이고 결국 원망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뻔히 보이고 자기 귀에 뚜렷하게 들리는 의인의 신음소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에게는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기에 의인의 비참함과 처절함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하박국의 토로에는 분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깊은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대상에게 누가 분노할 것이며
원망하겠습니까? 누군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원망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누구는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박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박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하박국의 입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원한 것은 단순히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악의 광포함과 의인의 아픈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전 존재가 그 소리에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내 하박국의 신뢰는 결실을 맺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들려온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 곧 악인을 일으켜서 악을 징벌하신다는 말이 하박국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박국에게는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악을 징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아니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악인을 일으켜 악을 징벌한다면 과연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요?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실까요? 목적만 정의롭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정당한 것일까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불리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과 목적이 정의롭기 때문에 공의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박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정의롭지만 실현하는 수단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않은 수단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그렇게 실현된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마저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는 수단의 사용을 선택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당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박국의 의식은 아이러니에서 시작해서 딜레마로 일단락되고 마무리됩니다. 황당함과 기쁨 사이 2장부터 3장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지를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악인 바벨론을 들어서 소악을 징벌하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기다리는 것은 악을 징벌한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은 의인에 대한 말입니다. 하박국은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악과 소악의 쟁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의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소악을 징벌할 그 악의 흉포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에게 충분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관심하는 것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악인 바벨론의 횡포가 가져오게 될 의인의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순간 당황합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잘못 들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들은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멋있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의인이 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악을 징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의인이 산다는 것은 무슨 믿음일까요? 얼핏 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산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벨론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들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의인은 바벨론이라는 그 악이 들이닥치기 전부터 소악이 득세하던 시절에도 어쨌든 살아남았었습니다. 비록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았었습니다. 이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악인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박국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은 것은 의인의 믿음이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어떻게라는 방안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세상의 악을 씻어버릴 물을 40주간 퍼부어 물로 온 땅을 덮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되어서 하늘에서 쏟아질 때도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방안입니다.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비락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알려준 것이 그것입니다. 의인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반 이상 기근을 내렸을 때도 하나님은 사립다 과부를 보호하는 세심한 조치를 하십니다.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 담는 그릇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먹을 것을 보내주었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거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신선한 생수를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전날 밤 어둠이 온 이집트를 덮고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척살할 때도 이스라엘만큼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조치함으로써 모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의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흘리게 될 의인의 피를 묵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알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조상의 말에 담겨진 믿음의 경험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조상이 경험한 경험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실 조치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방안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은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바벨론이 얼마나 광포하며 무자비하고 잔악하며 오만한 자들인가 하는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아도 하박국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족속인지 말입니다. 단지 하박국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은 그들 포악성의 실체입니다. 아직 그들 포악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일할 수 없습니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직접 체험만이 실제적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악함을 들려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 바벨론에 비하면 악도 아닌 소악에게조차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담아 힘겨워하는 하박국이 막상 그 악의 폐악을 본다면 어떤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그 악의 광폭한 광기가 척결해야 하는 소악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두를 휩쓸은 것을 본다면 하박국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계속해서 그 악의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박국의 심성을 고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굳이 하박국에게 그 악이 어떠함을 알려줌으로써 하박국이 받을 충격을 줄이려고 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악을 징벌하는 도구로서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악인 바벨론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수단입니다. 수단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용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을 승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효용가치는 그 악을 소악을 징벌할 때 딱 그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 바벨론의 포악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이 악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악, 바벨론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치고 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악으로 악을 징벌하는 것이 결코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고 해서 그 선지자가 선이 아닌 것처럼 악을 사용한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선지자든 갈대아 사람이든 국가 바벨론이든 모두가 동일한 도구일 뿐입니다. 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든 갈대아인이든지 국가 바벨론이든지 모두가 다 악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는 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언제 이스라엘을 축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는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도 악입니다.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과 다른 점은 선지자는 선포하고 그들은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도 갈대아 사람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도구가 사용될지는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사용해서 선포한 내용을 확정합니다. 선포된 심판의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는 더 이상 도구의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선지자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선택된 도구고 후자는 하나님의 칼로 선택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칼은 쓰고 나면 버립니다. 하지만 입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칼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입니다. 한번 사용된 칼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사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흉기였지만 사용된 다음에는 타인의 피를 머금은 흉기입니다. 한번 피맛을 본 칼은 더욱더 광포한 살기를 머금기 마련입니다. 살기라는 광기에 젖어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광포한 살기를 머금은 칼은 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버리십니다. 하지만 이미 폭력이 주는 광기에 취해버린 바벨론이라는 칼은 이스라엘을 휩쓴 다음에는 더욱 흉포한 괴물로 진화합니다. 스스로를 도구에서 심판자의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바벨론은 악의 이름, 악 자체로 진화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요한계시록 17장 5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선지자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악이라고 인식될 뿐 본질적으로 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굳게 믿는 그 행위를 부정한다고 선지자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굳게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행위이며 바알, 만몬을 향한 구애의 표현이라고 지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바벨론을 집어들어서 이를 집행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집어들은 칼이 빚어내는 무자비함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목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에 젖은 칼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버리실 것인가를 막연히 그려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바벨론은 그렇다고 해도, 불의한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해도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리 흉악한 바벨론의 말로를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의인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수단이라고 해도 그 칼이 의인을 빗겨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살리실 것입니까? 하박국의 머릿속은 상념으로 복잡합니다. 바벨론이 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황포함과 폐악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칼이라는 것을 알까요? 아니, 그들의 황포함과 폐악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척도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요? 종교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힘을 가진 자들의 사적인 욕망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들만 징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폭력의 광기 속으로 밀어넣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광폭함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어쩌자고 하나님은 닭 잡자고 소 잡는 칼을 사용하실까요? 하박국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바벨론의 잔인함 때문에 심란하고 바벨론의 잔인함을 징계할 하나님의 또 다른 칼의 포악함 때문에 심란합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대하시고 그 악을 다시 더 큰 악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심란합니다. 바벨론의 잔인함이 어떻게 남유다를 휩쓸 것을 알기에 심란하고 다시 그 바벨론을 더 잔인하게 몰아칠 것을 알기에 심란합니다. 더구나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남유다인 것을 알기에 심란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침통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념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자구를 절대화함으로써 믿음의 참 가치를 왜곡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타인을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처럼 하박국 시대도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가 지배자가 지도자가 되고 의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아니 스스로를 의인으로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이라는 이념이 초래할 광란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침울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침울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폭력의 광기에 내맡기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훼파하는 남유다를 철저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나무는 뽑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갈아엎지 않고는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박국을 우리 시대로 소환한다면 믿음이 이념이 되고 이념이 된 믿음이 행위를 낳고 믿음이 되어버린 행위가 의인됨의 척도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율법이라는 글자를 율법이라는 책을 숭배하는 삶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을 영이신 하나님이 뿌리부터 갈아 엎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하박국은 알기에 우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광기로부터 소위 의인을 구출해내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의인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의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누구나 다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나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다면 진짜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짜 의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들은 말을 곱씹어 봅니다. 들은 말에 답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징벌한다고 해서 악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서 안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벨론의 잔인함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도 바벨론의 잔인성을 하박국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시는지 하박국은 짐작합니다. 남유다를 휘감아갈 바벨론의 폭력의 광기에 놀라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바벨론 폭력의 광기에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벨론 광기가 지나간 후 도래할 하나님 진노의 폭력에 비하면 바벨론 폭력은 폭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생각에 잠겨봅니다. 그리고 상상해봅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었던 불바다를 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물폭탄이 쏟아져 내려 온 땅을 덮었던 거대한 홍수를 그리고 불바다와 물폭탄이 만들어낸 아비규환을 상상해 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올 폭력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진노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든지 간에 노아 시대에 내렸던 물폭탄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바다와 비교되지는 않을 것임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열 번째 재앙보다는 훨씬 가혹할 것임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생각해 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 말고 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두 마디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아멘. 하나님이 단 세 마디 말만 들려준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과 무엇인가 숨겨진 지문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은 직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에게 들려준 말은 얼핏 보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자는 칭벌하고 의인은 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의인이 산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폭력의 광기가 휩쓸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율법을 지킨다는 믿음일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바벨론의 칼이 자신들을 비켜갈 것이라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침공이 자신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아닌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마치 살 사람은 산다는 말처럼 하박국에 들리는 것은 공연한 생각일까요? 남유다를 몰아칠 두 번의 폭력적 광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생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괜한 생각일까요? 하박국에게는 중요한 의인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고려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박국은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향한다는 것을. 하박국은 생각해 봅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두가 다 악인이었을까요? 노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었다지만 롯과 그의 가족만 의인이었을까요? 아니 롯의 가족이 의인이었기에 구해내었을까요? 하나님은 의인이기에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싶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기에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해냈기에 의인이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해도 식구들까지 다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롯이 의인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를 구해낼 이유는 명백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아 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의 경우도 그러할까요? 롯의 구출과 무관하게 인류는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바다를 피해서 나온 롯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과 두 딸이 벌린 일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불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일까요? 남유다를 바벨론의 광기로 몰아치고 바벨론의 광기를 능가하는 광기로 바벨론을 몰아칠 때 하나님은 의인의 문제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말 의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처럼 보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의인을 폭력의 폭풍우 앞에 그대로 놔두시는 방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상념은 두 번째 들었던 말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아멘.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말을 떠올려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아멘. 이 두 분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아직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두 번째 말과 세 번째 말은 어딘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하박국은 느낍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의 뉘앙스가 주는 미묘함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하박국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긴 얼마 전에 한기총 회장이었던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생각에 맞춰져서 이렇다 또는 저렇다고 저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자칭하는 하박국조차 그러니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지사장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작태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인내의 임계점이 넘어섰다고 판단하십니다. 하박국의 인내의 임계점이 넘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용의 임계점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손상받은 당신의 자긍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진노가 불바다가 되어서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 죽었던 수많은 유아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님 분노의 물폭탄이 수장시켰던 수많은 유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의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인보다 더 의로운 유아들조차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철저하게 박멸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의인의 안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사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진노의 범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지 모르지만 분노의 불길이 태우는 열기로부터 멀리 떨어질 방도는 없습니다. 하박국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킬 불바다가 무섭고 사람들의 아비규환이 불러올 공포가 무섭습니다. 하박국은 이제야 자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즉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아니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으리라는 것은 하박국은 이제야 자신이 선포할 말의 무게와 내용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으리라, 아니 덮게 만들리라는 하나님 의지의 선포가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이제야 남유다의 내일과 마주합니다. 내일에서 문제의 핵심은 의인의 고통 유무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어떻게든 이미 하박국에게 예고되었습니다. 철저한 파괴와 응징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하박국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응징의 무서움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혹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의인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혹시나 하는 하박국의 기대를 단번에 좌절시키십니다. 살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스스로 자위해봅니다. 물론 참된 의인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따로 특별 대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박국에게 남겨진 상념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들은 말을 선포하는 것밖에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세 번째 말을 상기해 봅니다. 세 번째 말은 두 번째 말과 다릅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이 세상 전면에 나서신다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 말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니 세상의 전면에 나서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어진 자를 세우시고 돌아온 자를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진노가 지나간 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은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저 건너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괴되고 황폐된 바로 그 땅에 계십니다. 파괴와 살육의 시간에 성전 역시 파괴되겠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절망과 한숨만이 남은 땅 위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에 따라서 그것도 절망과 한숨의 땅에서 희망과 행복의 땅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은 자신이 선포할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떠올린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북받칩니다. 암울한 절망의 신음에서 희망과 행복의 랩소디가 들리는 것 같은 가슴 벅찬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뇌전에 맞은 것 같은 강렬한 힘이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순간 느낍니다. 짜릿함과 청량함이 동시에 하박국의 온몸을 휘감고 돕니다. 하박국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가 전율과 함께 새롭게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하박국이 새롭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아멘. 하박국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인 이상 더 이상의 절망과 한숨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 가득 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젖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내일의 시간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오름이, 곧 닥칠 폭력의 광기를 생각하면 막막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의 감정을 말입니다. 내일의 희망과 다가올 절망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순에 빠진 현재의 모습이 하박국입니다. 다가올 절망과 공포가 하박국의 지금을 지배하는 감정이라면 언제일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일어날 희망의 바라봄이 하박국의 미래를 지시하는 감정입니다. 다가오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손에 닿지 않는 먼 내일에 대한 희망에서 무엇이 우선되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현실의 공포는 절망 그 자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절망의 시간을 견디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고통은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희망이 없는 고통의 시간은 철저한 좌절과 절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박국도 희망이 있는 고통의 시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함께 의인도 희망이 있는 고통의 시간에 머무를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을 바라봄을 희망하면서. 해석의 이유와 근거. 12편의 소선지서의 하나로 분류되는 하박국은 우리에게 유난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특히 고통받는 의인을 위한 하박국의 탄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본문은 하박국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이 본문은 복음 송가의 가사로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작품에서야 복음 송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서 그렇지만 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복음 송가가 도입된 이후 위에 두 본문을 가사로 담은 복음 송가를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는 같은 시간대를 함께 살아온 우리에게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던 불안한 시절에 복음 송가를 부르면서 젖어들었던 위로받았던 시간 지금 회상해도 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제는 가슴 따뜻함만으로 하박국 말씀을 읽어가기는 적합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등달아 위 두 본문이 채택된 복음 송가가 들려오지 않은지도 한참 되었지요. 물론 송가 전체는 아니지만 간혹 두 본문이 나오는 음절이 떠오르기는 하지만요. 위로받았던 따뜻한 감정의 순간과 희미해져가는 기억 사이에 이성의 분별력이 자리함으로써 본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시야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신정론이라고 통칭되는 의인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전적인 문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내용,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문제의식에 대두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증론의 문제는 대답이 불가능한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내용,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숙고해 보면 숙고해 볼수록 모호성만 부각될 뿐 명쾌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제기하는 문제는 상념의 바다에 부유하게 만들 뿐 명쾌하게 답변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은 우리의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하박국에 대한 해석은 위의 다섯 본문을 중심으로 읽어감의 결과입니다. 하박국을 위의 다섯 본문으로 축약해서 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섯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묘사와 설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의 고통에 대한 묘사, 바벨론의 악함에 대한 설명, 하박국의 노래는 하박국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실체를 부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학적인 장치라고 간주했습니다. 물론 누군가 수사학적인 장치라고 간주한 본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도출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메시지를 부각하는 배경으로서 묘사와 설명의 보조적인 역할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의 실체로 말하는 바벨론도 남유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먼 과거의 시간, 즉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우리 시간과 관련된 것처럼 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기독교인이 구약 성서에 대한 특정한 시각만 확정해 줄 뿐입니다. 기독교인은 구약 성서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약 성서를 실존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구약 성서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읽는다면 과거의 기록이 어떻게 실존적인 관점으로 전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숙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성서 읽기에는 반성적인 숙고가 계려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나의 실존적인 감성을 위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지시의 말씀과 접할 때도 어느새 그것을 실존적인 방식의 읽기로 전환해서 믿음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의식이 결여된 성서 읽기, 사회윤리의식이 결여된 읽기는 목사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목사들에게 있어서 역사의식과 사회윤리의식의 결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목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도들 믿음의 감성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동시에 목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역사의식과 사회윤리의식에 근거한 설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신도들의 믿음의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감정, 전력을 기울입니다. 은혜 받음의 기준이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의식의 깨어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여된 개인적인 감정의 충만함이 되어버린 작금의 시점에서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 반성적인 성서읽기가, 즉 신학적인 성서읽기가 쉽게 외면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개신교회의 예배에서 신도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감성 중심의 설교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실존적인 성서 읽기에서 벗어나기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성 중심의 성서 읽기와 감성 중심의 설교는 소위 영성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법에 홀린 것처럼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단어에 매혹되었습니다. 즉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영성을 또는 영적인 것은 신비한 힘을 가진 누군가를 향한 그들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누군가를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영적 또는 영성이라는 단어에 혹하게 되면 될수록 반성적인 성서 읽기와는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영성에 집착하게 되면 될수록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는 성서 읽기의 절대적 기준에서 어느덧 탈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가 구약 성서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재해석해서 기독교를 창시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신약 성서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교회의 유일한 근거요 기준이라는 것을 읽고 들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만 주목한다면 소위 말해서 영성이라는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은 영성의 삶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은 영성과 무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은 가난한 민중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유의 삶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허락된 땅이라고는 단지 3일간 요셉이 빌려준 무덤을 제외하고는 십자가가 세워진 조그만 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아멘. 우리가 잊고 사는, 아니 외면하고 사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잊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만났던 나사렛 예수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은 따름으로 이어지고 지시하신 삶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은 감성이 충만한, 소위 영성이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충만한 순간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해도 거기에 머물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의 뒷따름과 무관합니다. 대다수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성서 본문의 실존적 이해와 해석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삶인 믿음의 참 실체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실존적 해석은 사람들 시선을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충만함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실존적 해석은 감성적 믿음의 충만함,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잊지 못해 다시금 그 충만한 상태를 맛보려고 하는 시도의 다름이 아닙니다. 반면에 역사적 의식에 근거한 반성적 숙고는 우리 시선을 나사렛 예수를 바라봄에 고정시킵니다. 우리 내면의 감성의 충만함을 지향하던 시선이 우리 밖의 나사렛 예수의 삶에 시선이 머물고 거기로부터 믿음의 실천적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갖게 된 새로운 존재의식은 그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태동하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의인의식이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의 여정을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존재의식에서 태동한 합당한 삶의 여정은 주체자로서의 자유의식이 표현되는 과정이 됩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주권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유와 해방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실질적인 죄의식이든 아님 완벽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정신적인 때로는 육체적인 억압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예수의 말씀이 불러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억압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이름이든 성전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로 다가오든지 간에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이 말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지만 바울은 그 믿음에서 그 자를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박국의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자를 탈락하게 하였을까요? 하박국의 그 믿음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는 믿음을 의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의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의인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로운 존재인식입니다. 바울의 선포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는 선물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선언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믿음으로 간주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근거해서 하박국의 그 믿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박국의 그 믿음은 율법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안전을 강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는 하박국의 선포도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고취하는 것은 유대교의 특징이며 동시에 율법적인 신앙을 고취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박국의 시대에는 율법만이 존재했기에 성전에 대한 강조는 타당했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즉 성전으로 믿고 경외심을 갖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어떤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경외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합니다. 경외심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을 야기합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미지의 것이 알므로 전환됨에 따라서 두려웠던 장소는 두렵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장소에 대한 경외심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경외심의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경외심의 장소가 만들어져야 사람들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경외심의 근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경외심의 근원은 아이러니하게 믿음입니다. 대부분 도시화되고 현대화된 사회에서 만들어진 경외심의 장소는 두려움이 태동하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시멘트와 각종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두려움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는 건물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대치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필요할까요?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성전이 존재해야 할까요? 아니 성전이라는 장소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아멘.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아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성전을 건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우리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정의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가 하박국 선언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목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믿는 작금의 실정에서 하박국의 선언이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교회의 의미를 예수님과 바울의 선언에 입대어 생각하기보다는 성전이라고 우상화해서 교회에서 하는 수고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경배로 확신하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를 믿음의 척도며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우상은 믿음이 만들어낸다고 일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나 교회, 성경책 및 각종 가톨릭에서 말하는 기적의 장소나 성모 마리아의 현현 등 그리고 확신하는 감정의 고향 상태, 성령 충만 및 각종 은사 체험 이런 것으로 고착하는 것이 믿음이 만드는 우상입니다. 하박국의 성전에 대한 경외 선포는 믿음이 만드는 우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본문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대언한 첫 번째 선포의 말입니다. 복음성가에서 이 말씀이 담겼을 때 분위기는 매우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원에 대한 대답, 즉 의인은 그 믿음대로 살리라와 결부되었을 때 내가 읽은 분위기는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즐겁다기보다는 섬뜩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들을 반기하실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받는 의인을 그대로 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의인의 고통은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과 악의 실제 때문에 신정론이 대두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악을 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요? 또는
의인의 시련은 의인을 더욱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인가요? 위와 같은 질문이 태동하는 것은 악은 스스로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이 스스로 실재하는 존재라면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창조주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실존성을 부여한 실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존재가 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에 대적해서 일어난 악한 존재, 즉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징계를 받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한 어떤 존재가 악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징계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의인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준다는 믿음의 위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고 의인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또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귀결시킬 수 없다면 남는 옵션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악을 징계하는 시간에 남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어쩌면 그 고통을 겪으라는 부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고통의 절정으로 밀어 넣으신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좋게 말해서는 부름이고 나쁘게 말해서는 방치일 것입니다. 고통을 줄여주지도 않고 피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고통을 밖에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아니 하박국의 눈에 비친 의인이 예수님처럼 속죄를 하는 선택된 의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하박국을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의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과연 적합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주권 선포라는 그 말이 정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어낸 뉘앙스는 마치 모욕당하고 훼손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계시록에서 기록한 천사가 쏟아내는 하나님 진노의 불을 연상하면서 즉 마지막 때의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겹쳐서 읽었습니다.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질 남유다의 파괴 장면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할 세상이 겹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박국서의 말씀이 단순히 역사적 기록물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에 속한 말로서 그 말의 삶의 자리인 그때 그곳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그 말이 속한 1차적인 삶의 자리를 넘어서 오늘을 넘어 내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박국이 바라본 남유다와 바벨론의 내일의 모습은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시적인 관점에서 읽어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감정의 변화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있다면 하박국이 느꼈던 모순된 존재의식과 모순된 감정의 도출을 어쩌면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요?